네. 한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즘 보면은 어떤 포켓땡 그 뭐죠? 빵을 먹으면은 네, 포켓몬빵. 거기에 보면은 네. 딱지 있죠. 네네. 그거를 하나 몇천 원씩 주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의 단절을 통해서 자신만의, 실내에서 자신만의 존재감, 성취감을 기르기 위해서 특별한 식물을 기르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몬스테라라는 식물인데 네. 특별히 무늬가 한쪽만 있는다든지. 네, 오늘은 인사이드 원의 심리의 저자 신상옥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꽃을 활짝 피워주는 힐링 원의 치료 전문가 신상옥입니다. 저는 한국 원의 치료사회협회 협회장이면서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글래벌 미래 평생교육원에서 원의 심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원의 치료라는 게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작가님들을 이제 인터뷰했었거든요. 거의 뭐 500명 이상을 했는데 일단 이 분야는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원의 치료라는 게 대체 어떤 건가요? 일단 사실은 뭐 치료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순간 어떤 거부감이나 뭐 위압감이나 일단은 막 심리적인 위축을 갖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은 원의 활동을 많이 하죠. 그렇다면 원의 치료란 어떤 것을 원의 치료를 하냐면 꽃과 식물을 이용한 다양한 원의 활동을 통해서 육체적인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원의 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할 때 기본적인 근간은 인격적인 사람 사랑을 바탕으로 건강한 식물 자람의 가치를 두는 것을 원의 치료라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원의 활동과 원의 치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꽃꽂이를 한다든지 식물을 심는다든지 기타 원의 활동, 가드닝 이거 하는 것은 원의 활동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원의 활동도 원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의 치료라는 것은 대상자가 있어서 그 대상자의 진단이 있을 겁니다. 그 진단에 근거한 치료 목적을 세우고 그 치료 목적에 따라서 전문적인 원의 치료사가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해서 평가하는 과정이 있다 하면은 원의 치료고요. 그런 과정이 생략된다면은 원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원의 치료는 수준이 높고 원의 활동은 수준이 낮다 그런 개념과는 또 별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원의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원의 치료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전문적인 원의 치료사의 역할이 발휘할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본적인 꽃꽂이 활동을 통해서도 어떤 우울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꽃향기를 맡으면 우울감이 개선된다든지 감소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네. 그걸 치료사가 의도적으로 적용하면은 원의 치료가 되겠지요. 예, 근데 그런 개념이 빠진 상태에서 단순히 예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다 그러면은 원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의 치료, 원의 중에서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작품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꽃꽂이라는 작품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일반인이 예쁘게 기능성을 가지고 또 예술성을 가지고 만들었다면은 품이라고 표현하지만은 대상자, 네. 예를 들면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또는 어떤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 핸디캡 있으신 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 그 작품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는요 결과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원의 치료로 인한 그 약간 기적 같은 결과라고 할까요? 극적으로 이렇게 막 좋아졌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정말 그 극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건지 사례들이 있나요? 극적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 원의 치료 자체는 네. 친자연적, 친환경적 비수술적, 비약물적 치료가 되기 때문에 네. 가장 개선이 확실히 눈에 보이게 될 수 있는 것은 우울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꽃이나 식물을 요즘 네. 떠오르는 신조어가 있죠. 풀멍, 물멍, 네. 불멍 있는데 네, 네. 그 어떤 멍보다도 이 멍 때리는 과정인데 네. 이 풀, 녹색을 보는 순간 일단 우리 뇌파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뇌 기능 중에서 뇌파 중에서 알파파라는 파장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또 장기간 지속되죠. 이 알파파는 스트레스를 없는 상태에 나오는 네. 파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당연히
스트레스 경감 효과가 있고 결국은 우울감이나 암이라든지 기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녹색을 보는 순간 네. 우리 뇌 교재에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 그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이 네. 일정 부분 부풀어서 즉 기억력을 증대시키는 역할까지도 감당하기 때문에 분명히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임상이나 데이터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매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과학적으로 치료된다! 당신은 치료할 거야! 그거보다는 네. 자연스럽게 꽃이나 식물 활동에서도 변해가고 성장하는 모습 그것이 아마 원예 치료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원예 치료에 시작하신 지 몇 년이 되신 거예요? 15년 이렇게 근추된 것 같습니다. 네. 네. 15년 동안 이 원예 치료에 대해서 강의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면서 네. 그 아까 멍 때리는 거 말씀하셨으니까 네. 멍 때리기 가장 좋은 식물은 뭐 있어요? 그거는 네. 우문이 되겠고요. 네. 현답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멍 때리기 가장 좋은 식물은 없습니다. 일단 녹색 자체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피해야 될 것은 색깔이 원색적인 거. 예를 들어 붉은색을 강하게 띈다든지 네. 그런 것은 눈의 피로도를 오히려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멍이라는 것은 내 신체 구조에서 그 식물이나 풀을 바라봤을 때 거부감이 없을 때 오랫동안 멍을 때려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이지 장시간 보고 있으면 어쨌든 눈에 피로를 주겠죠.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녹색 식물이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원예라고 하면은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일단 꽃이 떠오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꽃이 이제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잖아요. 네. 그게 조화로도 충분히 원예치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거 결다 반들세. 반대 하신 거예요? 네.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예치료의 가장 큰 매력은 살아있는 식물 또는 네. 살아있는 생명을 매개로 한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특히 이 식물은 성장하고 꽃을 맺고 열매 맺고 죽어가는 과정이 인간의 생로병사 과정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자기 인생도 대비시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꽃을 어느 순간에 사랑하죠? 마음에 들어오죠? 중년 이후부터 아마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중년 언제부턴가 꽃이 눈에 들어왔다 사랑스럽게 보인다 그때부터는 아 내가 이제는 완숙한 단계에 이르렀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예, 그렇듯 이런 살아있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생로병사 과정과 투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식물이 주는 살아있는 것이 주는 매력 중에 하나가요. 네. 우리 원예 치료에서만 제공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오감이에요. 이 오감을 완벽하게 자극시킬 수 있는 기제는 네. 저는 단언컨대 원예 치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가지의 감각 기관을 완벽하게 개방시켜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루트 연결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작가님께서 그 개인적인 취향으로서 좀 내가 선호하는 뭐 꽃이나 뭐 식물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식물이라는 것은 네.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식물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전부 다 모든 식물들 거의 특별히 배지 않고 좋아하지만은 네. 굳이 네. 우리 독자분들께서 이 식물 만큼은 내가 한번 접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요즘 하여 뜨는 트렌드 네. 반려식물 네, 들어보셨나요? 네, 네, 네. 네 반려식물이에요. 반려동물처럼 우리 인간과 함께 희노애락까지는 아니지만은 감정을 교감하고 나누는 것을 우리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감정식물에서 저는 그를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애착식물이라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초보자라든지 또는 반려식물을 기르고 싶은데 어떤 식물을 선택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많이 고민할 거예요. 네. 그런데 요즘은 다 대도시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일상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네. 가장 좋은 것은요 실내 식물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내 식물의 특징은 뭘까요? 강한 광을 요구하지 않는 것. 즉 이런 자연광이나 그다음 형광등이라든지 별도의 보조의 전등이나 그 빛의 양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실내 정도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라세나루라든지 몬스테라라든지 야자라든지 뭐 이런 식물들이 아마 저는 추천해보고 싶고요. 또한 이왕이면은 왜 녹색만 있다 보면 좀 밋밋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때는 꽃이 피는 식물, 꽃이 피는 식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칼랑코에라. 이 칼랑코에라는 꽃은 사계절 피어요. 피었다 졌다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매력적인 안스륨이라고 있죠. 또는 제라늄이라든지 이런 식물들은 부피도 크지 않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식물들은 대체적으로 부피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는 일정한 제한된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식물이 많아서 그
그것이 짐이 된다면은 반려식물이기 전에 굉장히 귀찮은 존재, 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움직이기 쉽고 또 물유기도 편하고 그런 식물들을 더 도전하면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약간 그 몬스테라 중에서 무늬가 좀 특이한 것들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그런 식물들이 거래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한다라기보다는 네. 한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즘 보면은 어떤 포켓땡 그 뭐죠? 빵을 먹으면은 네, 포켓몬 빵 거기, 거기에 보면은 딱지 있죠. 네네. 그거를 하나 몇만 원, 몇천 원씩 주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의 단절을 통해서 자신만의 실내에서 자신만의 존재감, 성취감을 기르기 위해서 특별한 식물을 기르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몬스테라라는 식물인데 네. 특별히 무늬가 한쪽만 있는다든지 그쵸. 또 전체가 있다든지 네. 또 이렇게 사선으로 있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네. 하나의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싼 몬스테라 식물도 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네. 코로나가 해제됨으로써 네. 그 열기가 많이 식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 열풍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원예 치료적인 효과에서는 뭐 그 가격하고 뭐 크게 상관없죠? 가격하고는 뭐 네. 그거는 절대 뭐 상관 관계는 없다고 보겠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와의 단절이잖아요. 네. 그럼 단절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자기만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면은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 그런 좀 특별한 취미나 뭐 그런 것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